성행이 결혼하는 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또 복권 당첨 또는 이런 행운을 불러온 꿈 가운데 성행이 꿈이 있고 또 결혼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걸 좀 다시 한번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 복권 당첨 행운의 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돼지 꿈 뭐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꿈, 변과 관계된 꿈, 조상이 나타나는 꿈, 계시적으로 당첨 일러주는 꿈, 대통령 및 귀인과 만나는 꿈, 숫자와 관련된 로또 당첨 꿈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성행이 결혼하는 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 좋은 꿈들이죠. 시체와 관련된 꿈, 자신이 죽는 꿈, 또는 죽이는 꿈, 상제가 된 꿈, 문상 가는 꿈, 밝고 풍요롭고 아름다움의 꿈, 맑은 물꿈, 불이 활활 타는 꿈, 돈이나 귀한 물건을 얻는 꿈, 물고기, 동물, 곤충에 관계된 꿈, 또는 용이나 호랑이하고 관련된 꿈, 아기 낳는 꿈, 피와 관련된 꿈, 좋은 꿈을 여러 가지로 꾸는 꿈, 기타 당첨 꿈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지금 제가 한 18가지로 분석을 해놓은 이런 꿈이 반드시 로또 당첨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처한 사항에 따라서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산삼을 발견하게 되거나 유물 발견하거나 경품에 당첨되거나 또는 시합에서 우승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또는 수험생의 경우에 합격하거나 취업하거나 성취하거나 또는 연분과 애정을 맺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대박의 꿈을 이룰 수가 있고요. 또 질병 회복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다 하나 더 하자면은 태몽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몽으로도 실현될 수가 있어요. 태몽으로. 그러니까 내게 이 태몽이라는 게 어떠한 동물을 잡거나 뭐를 이렇게 좋게 나한테 오게 되는 경우인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좋은 꿈을 꾸고 뭐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지만 산삼 발견이다 뭐 바다의 로또라고 하면 밍크 고래를 잡았다 또는 어떤 유물을 발견했다 뭐 경품이나 아파트 당첨됐다 이렇게 실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승 승진 합격 취업 성취 연분 애정을 갖다가 이렇게 얻게 될 수도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대박 될 수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이 질병이 날 수도 있고 또 태몽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좋은 꿈을 꾸면 요 얘기를 갖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가 되겠습니다.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요거를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꿈을 꿨을 때 예를 들어서 이쯤 이제 좋은 꿈을 꿨을 적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실현이 높은 것이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로또 당첨이다. 어찌 보면 이제 좋은 꿈을 꿨을 때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데 그래도 좋은 꿈을 꿨을 적에 쉽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로또 당첨으로 우리가 좋은 꿈 꿨을 때 아무래도 로또 사는 게 제일 그래도 쉽게 되고 또 왜 로또를 권하느냐 주식에서 만약에 대박을 얻었다 하더라도 뭐 만약에 내가 주식을 잘해서 뭐 돈을 많이 내가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나야 주식해서 뭐 1억 나면은 뭐 1억 수익 이상 더 크게 기대할 수가 없죠. 어떤 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근데 그래도 로또가 되면은 요즘에 뭐 7사람, 8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로또 당첨되는 사람 보면 그래도 최하 10억 이상씩은 이게 당첨금이 되니까 우리가 좋은 꿈을 꿨을 때 이왕이면은 그래도 로또를 해서 이렇게 행운이 오게 바라는 게 제일 낫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성행이 결혼하는 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행이 결혼하는 꿈은 특히 그 성행이의 꿈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부부싸움 하는데 왜 부부싸움 하느냐? 뭐 표면적으로는 뭐 돈 때문에, 성격의 차이 때문에, 뭐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은 이혼하고 이러는 거 다 그 성의 부조화, 속궁합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많이 헤어진다.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 둘이만 좋으면 뭐 성격 차이고 돈 문제고 시댁 문제고 극복될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 가운데 식욕, 먹는 거와 더불어서 이 성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꿈에서 이러한 그 성행위의 꿈은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 성행위의 꿈은 이제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성행위의 상징적 의미는 두 대상이 합쳐지죠. 두 대상이 이제 합쳐지는 상징 속에서 성행위한다. 남녀가 합쳐지는 상징 속에서 재물이나 이권의 획득, 재물이나 이권을 얻게 되긴 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는 이기로 많이 실현됩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 체결, 어떠한 일과의 체결 성사 여부, 다른 사람이나 대상과의 관련 맺음 등 현실에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녀가 합쳐지는 성행위 상징 의미가 재물이나 이권의 획득, 부동산의 매매 계약, 여기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과의 체결 성사,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하는 성행위일 때입니다. 기분 좋게 하는 성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우스갯소리로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성행위 꿈을 갖다가 자주 꾸게 되면 상징적으로 계약의 체결 성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 이제 이런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뭐 재물이나 이권이 들어 이제 매매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기분 좋은 성행위 꿈은 재물이나 이권이 들어오게 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도 나는 하려고 했는데 꿈속에서 상대방이 거절했다. 이러면은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려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즉 계약 성사 체결 관련 맺음이 무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행위를 갖다가 기분 좋게 하는 꿈이 좋습니다.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행위하는 꿈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행위하는 꿈은 관련을 맺고 빠져 들어가는 자, 성행위하는 꿈은 어떤 대상에 관련을 맺고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성행위하는 꿈은 어떤 대상에 관련을 맺고 빠져 들어가고 몰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성행위하는 꿈을 꾸고 아파트를 뭐
당첨됐다, 매매 체결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성행하는 꿈을 꾼다는 것은 그 성행하는 상대방이 상징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 그래서 어학 공부에 새롭게 빠져들어갔다, 노름에 빠져들어갔다, 게임에 빠져들어갔다, 또는 주식에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됐다, 어떠한 낚시라든지 이러한 데 새로운 대상에 관련을 맺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분 좋게 하는 성행위는 현실에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 좋은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꿈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렇게 성행위를 갖다가 즐기는 꿈인데, 이 사람이 3억 6천만 원에 당첨이 됐네요. 그래서 이 꿈에 뭐 자신도 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떠한 그 식당 아주머니하고 또 평소에는 마음에 두지도 않았는데 뚱뚱한 식당 아주머니하고 꿈에서 아주 성행위를 갖다가 아주 진하게 하는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정렬한 성행위, 어찌 보면 아주 기분 좋은 성행위 꿈을 꿨는데 결과가 3억 6천만 원에 당첨이 됐다. 자, 결과는 3억 6천만 원에 당첨이 됐어요. 3억 6천만 원에 당첨된 꿈이 다른 여자와 정사를 즐기는 꿈이다. 성행위하는 꿈이었는데 이때 물론 기분 좋게 했어야 되겠죠. 기분 좋게 하는 꿈을 꿨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꿈을 꿨을 때 이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로또 이렇게 주택복권에 당첨이 됐지만 주택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계약이 성사되고 성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꿈을 꿨을 때 아파트 당첨이 된다든지 어떤 대상하고 맺어지는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에 성행위 꿈으로 복권에 대한 사례가 있으니까 혹시 이런 성행위 꿈을 꿨을 때 뭐 복권 한두 장 사보는 것도 좋죠. 자, 뭐 좀 민망한 그림, 뭐 이러한 재미나게 하려고 책에 소개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게 좀 모호한 얘기입니다만은, 꿈속에서 여자를 강제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갖다가 전했죠. 자, 꿈 해몽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꿈 해몽은 꿈의 언어인 상징으로 풀이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자, 꿈 해몽은 꿈의 언어인 상징으로 풀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꿈의 언어가 바로 상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간하는 꿈이다.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아주 안 좋지만은, 그러나 꿈에 있어서는 꿈속에서는 강제로 강간하는 꿈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기분만 흡족하면 아주 좋은 꿈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어떠한 강간하는 꿈은 어떠한 그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부동산 등 같은 부동 같은 대상에 본인이 주도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하여 성사시키기로 실현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현실의
것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상징 의미로 보게 되면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강간하는 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기분만 흡자 아주 좋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꿈 해몽을 우리 일상의 상식이 아니라 꿈의 언어인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간하는 꿈은 현실에서는 이게 아주 죄악시되고 나쁜 거죠. 그러나 꿈의 상징 의미로 볼지게는 어떠한 단체나 기관이나 부동산 같은 대상에서 바로 이렇게 되죠. 본인이 주도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하여 성사시키는 것이 꿈에서는 내가 상대방의 여자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강간하는 이런 꿈인 경우에 현실에서 주도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일로 실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거하고 조금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좀 유사한 사례로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좀 도둑질하는 꿈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다른 예로 이제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훔쳐오는 꿈.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안 좋죠. 현실의 언어로 하자면은 무엇을 갖다가 훔쳐오는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사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보자면은 뭘 훔쳐오는 꿈은 현실에서는 죄악시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것이 죄악시되지만 꿈에서는 이제 꿈에서 이런 꿈을 꿨을 때 훔쳐오는 꿈도 좋은 꿈이다. 요거는 이렇게 되네요. 상징 의미로 현실에서는 자 훔쳐오는 꿈도 우리 현실의 잣대에서는 안 좋은 거지만 꿈의 상징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이처럼 꿈의 언어인 상징의 세계를 일상의 도덕관념이나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꿈의 언어인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꿈 해몽은 꿈의 언어인 상징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성행위 꿈이 뭐 만약에 이런 성폭행하고 강간하는 꿈이다. 현실의 잣대에서는 안 좋은 일이지만 꿈의 상징 의미로는 강간하는 꿈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강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 뭐 다른 예로 훔쳐오는 꿈은 적극적으로 뭘 이뤄내는 행위를 갖다가 꿈에서는 훔쳐오는 거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꿈은 반대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성행위 꿈으로 복권에 된 사례를 보면 요 사람은 이제 좀 50만 원에 당첨됐어요. 정사, 성행위하는 꿈으로 인터넷 즉석 복권에서 50만 원 당첨은 이게 뭐 어찌 보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도 이제 정사 꿈으로 정사하면은 이제 성행위 하는 꿈으로서 50만 원에 당첨됐어요. 근데 50만 원 당첨된 이유가 요렇게 여기 있습니다. 요 당첨된 왜 50만 원밖에 안 됐느냐. 그래서 정산하는데 여기서 좀 할 게 그 여자가 자신의 성기에 이상하게 생긴 피임장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원활한 소통이 안 된 거죠. 나는 성행위 하는데 여자가 피임장치를 하고 있다. 요런 걸 해서 어떠한 아주 기분 좋은 성행위가 아니라 이 피임장치라는 거는 그러한 성행위의 어떤 결과에 있어서 어떤
원활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뭐 심심풀이로 인터넷으로 갔다가 직접 보고 그러는데 50만 원에 당첨이 됐다.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50이 아니라 뭐 1억 원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여자가 피임 장치를 하고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성행위에 있어서 조금 어찌 보면은 흡족한 행위를 못한 거죠. 50만 원도 큰 거지만은 이런 경우에 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징적으로 성행위 시에 상대방이 피임하는 꿈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계약 성사나 체결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자신의 뜻대로 계약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소 아쉬운 계약 조건이 된다든지 자신이 성 영향력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한 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요건 어떻겠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런 꿈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꿈에 오는 상징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상대방이 만약에 성병에 걸렸다고 걱정하는 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 뭐라고 그랬죠? 자, 이런 일로 많이 이루어지죠. 성행위는 계약의 성사 체결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라고 걱정하는 꿈은 계약 성사 체결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고 걱정하는 꿈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자면 상대방의 성병이 걸렸다. 뭔가 상대방으로 상징된 부동산, 어떠한 뭐 계약 조건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하자가 있음을 걱정하는 일로 실현이 된다. 그러니까 꿈의 언어인 상징으로 모든 걸 봐야 되죠. 그래서 기분 좋은 성행위 한 사람이 3억 6천. 그런데 상대방 이사에게 피임 장치를 하고 있었다? 이러면은 50만 원 당첨으로 지금 좀 작게 실현됐죠. 근데 이제 다른 예를 들었으시게 만약에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 걱정하는 꿈이니까 이걸 걱정하는 일로 실현되는데 뭔가 기분 좋은 성행위가 좋은 꿈이죠. 자, 또 역시 이건 사례인데 처한 사항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는데요.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성행위하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 그 사이트에 문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모여있는데 이 남편이 모르는 어떤 여자랑 성행위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는 아 우리 남편 바람피는 거 아니에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성행위하는 꿈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성사 이루어진다. 좋은 꿈이다. 근데 3일 후에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성행위하는 꿈인데 남편이 기분 좋게 하는 꿈이었다면 모르는 여자로 상징된 어떤 대상과 결합, 체결, 성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주부의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많이 이루어지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로또를 샀다. 그러면은 로또와 당첨되는 것이 성행위로 결합되는 상징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당첨을 했는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재물과 이권이 생겨나는데 로또 당첨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자를 소개받아서 침대에서 성행위 하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아주 좋은 꿈입니다. 좋은 꿈인데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분의 이 꿈을 꾼 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침대에서 성행위를 했으니까 결합과 성사와 체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분은 그때 마침 어떠한 뭐 논문을 쓰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여자를 소개받아서 침대에서 성행위를 하는 기분 좋게 하는 꿈이었으니까 뜻밖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논문에 쓸 중요한 자료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었다.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여자를 소개받아서 침대 성행위하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자기가 글을 쓰는 논문 자료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결합, 체결, 성사 자신의 인 처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논문 자료를 쉽게 구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그런데 또 보통 사람이 이런 꿈을 꿨을 때 로또를 샀을 경우에 성행위를 갖다 기분 좋게 하는 꿈이 로또 당첨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성행위 꿈은 좋죠. 자, 요것도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처녀와 이렇게 성행위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은 우리 그 한근호 선생님의 답변이 이렇게 돼 있죠. 간단히 이렇게 추정을 됩니다. 뭐 자, 꿈은 반대가 아니다. 꿈은 반대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성행위하는 꿈은 계획된 일이 무난히 성취가 된다. 이 경우에 어떠한 재물이나 이권을 얻게 되는 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상징 의미를 하나 좀 볼까요? 상징이 보면은 이런 의미가 되죠. 아, 이런 걸 수 있습니다. 좀 상징적으로 한번 보면 꿈속의 처녀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꿈속의 처녀라고 한다면 상징 의미가 새로운 일거리의 상징물이다. 남이 아직까지 손을 댄 일이 없는 사업의 대상물을 갖다가 꿈속에서는 처녀로 나오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창녀다 하면은 꿈속의 창녀는 새로운 일거리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의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간 어떤 일거리나 대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녀다 하면은 아주 새로운, 그래서 언젠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자, 이 꿈을 꾼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제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만약에 처녀와 신선한 키스를 한 꿈이다. 그러면 이때 이 키스는 성행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거 역시 좋은 꿈입니다. 그래서 처녀와 신선한 키스를 한 꿈이 이건 제 사례인데 어떤 일로 실현이 됐다고요? 자, 이건 제 사례인데 처녀와 신선한 키스를 한 꿈을 꾸고 나서 이런 결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꿈속에서 참 처녀다, 처녀라고 꿈속에서 이렇게 인식이 되죠. 이거 참 처녀고 아주 신선한 키스야. 근데 땅이 50여 년간 부동산 거래가 없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찌 됩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뭐 일제 때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은 때묻지 않은 땅.
때묻지 않은 땅이 처녀로 나오죠. 흔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교차로나 벼룩시장에 나와 있는 그 땅 뭐 팝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런 처녀 같은 땅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쳐간 뭐 비유하자면 창녀 같은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때묻지 않은 땅을 꿈에서는 처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사례가 되는데요. 성행위는 성행위지만 조금 다른 사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참 꿈의 언어니까 말이 되죠. 이게 자 어머니와 성행위하는 꿈을 꿨다. 뭐 이런 것이 이게 상위적 꿈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 한번 요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뭐 재물이나 이권이 아니라 어머니와 성교하는 꿈을 꿨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당시 해몽가들이 시저가 대지를 소유하게 될 길목으로 해석했다.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어떤 일거리, 대지, 고향 등을 상징할 수 있고 성행위하는 것은 실패 여부를 상징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맺는 꿈을 꿨기 때문에 시저가 어머니로 상징된 커다란 대지나 큰 권리를 소유하는 현실로 실현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꿈을 현실의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봐야 되죠. 상징적으로. 자, 요거를 갖다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전개를 보이는 꿈이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특징이다. 성행위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자, 계속 얘기합니다. 성행위의 상징적인 의미는 결합, 연결, 관련 맺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속에 나타난 대상으로 상징된 권리, 이권, 재물, 사람들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성행위를 하는 꿈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재물이나 이권을 얻게 되거나 어떠한 권리나 사람을 얻게 된다. 기분 좋은 성행위를 하면 부동산을 갖다가 새로 매수하게 된다든지 처한 상황에 따라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요거하고 성행위도 이런 결합과 성사의 의미가 있지만 이어서 살펴보는 이건 어떻습니까? 이어서 살펴보는 역시 결혼하는 꿈. 또 역시 결혼이라는 것도 역시 어떠한 두 대상이 맺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좋은 일로 이루어집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혼하는 꿈의 상징 의미는 어떠냐? 어떠한 두 대상 간의 결합이나 성사 관련 맺음 뜻한다. 유사하죠? 뭐하고 유사합니까? 성행위 꿈이나 뭐 비슷하죠? 성행위도 두 남녀가 결합되는 거고, 결혼은 뭐 그런 걸 합법적으로 이렇게 맺어지니까 두 대상 간의 결합, 성사, 관련을 뜻한다. 이때 결혼식이 화려하거나 결혼 상대방이 마음에 들수록 좋은 기관단체 일거리 대상과의 결합이나 성사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 좋은 결혼식, 뭐 결혼식의 좋은 꿈이 현실에서는 재물이나 이권과 맺어지거나 어떤 기관단체, 실직한 사람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꿈을 꾸면 보나마나 합격이죠. 수험생이 이런 꿈을 꾸면 보나마나 합격이죠. 수험생이 꿔도 합격, 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꿔도 합격, 또는 어떠한 뭐 논문을 쓰고자 하는 대학생이 있다. 결혼하는 꿈을 꿨다. 좋은 논문 자료를 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좋은 거로 되는데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대통령과 결혼하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자, 제목만으로 한번 이렇게 유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대통령과 결혼할 꿈을 꿨는데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역시 좋죠. 엄마가 대통령하고 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상징 의미는 어떤 분야의 최고 권위자, 선망의 대상 이런 거하고 맺어진다는 거가 되거든요. 이때 결혼이 아니라 성행위로 바뀌어도 역시 결과는 똑같습니다. 엄마가 대통령과 성행위 하는 꿈이다. 아유 좋은 꿈이다. 근데 만약에 엄마가 거지랑 이때는 아니겠죠. 거지나 뭐 이런 사람을 했을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되지만 선망의 대상 이때 대통령 대신에 연예인으로 바꿔놔도 좋습니다. 엄마가 뭐 연예인 중에 아주 장동건하고 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상징적으로 장동건은 선망의 대상. 그런 쪽하고 어떤 게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커피숍을 갔다가 하나 계약을 하게 됐는데 커피숍에서 대박이 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대박이 났는데 그 전에 대통령과 결혼하는 꿈을 꿨다.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예인과 결혼하거나 또는 연예인과 성행위하는 꿈을 꿔도 역시 좋습니다. 또 이런 꿈을 꿨을 때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 재물과 관련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복권 당첨으로도 실현이 된다. 그래서 가게를 커피숍을 계약해서 대박이 나는 일로 실현이 됐다. 자, 이런 꿈을 또 꾼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씁니까요? 역시 좋은 꿈이죠. 애인과 결혼하는 꿈이다. 근데 이 꿈을 꾸고서 이렇게 됐네요, 이 사람. 역시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의 이해에 있죠. 3억 원에 당첨됐어요. 3억 원에 당첨. 그러니까 애인과 결혼하는 꿈인데 아주 좋은 꿈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결혼 상대자가 마음에 들었어야 되죠. 마음에 들었어야 좋게 이루어진다. 결혼 상대자가 마음에 들어야 좋게 이루어진다. 자, 실제로 복권에 든 사람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꿈에 아가씨와 결혼하라는 이러한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아가씨와 결혼해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꿈에 나타나서 어렸을 때 한 동네에 살던 아가씨를 들먹이면 결혼하라고 그랬다. 여기 그러니까 죽은 고인이 된 사돈이 꿈에 나타나서 꿈은 이런 꿈이었죠. 꿈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렸을 때 한 동네 살았던 아가씨 들먹이면서 결혼을 하라. 이런 꿈을 꿨는데 이 상징적으로 현실에서는 아가씨를 보면서 결혼하라는 꿈이었는데 뭐 개인적인 꿈이라면은 실제로 이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개인적 꿈이 아니라 상징적인 꿈이 되는데 뭐 많이 되진 않았네요. 많이 되진 않았는데 자,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결과가 자치복권에서 자치복권에서 1천만 원에 당첨됐습니다. 1천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1천만 원에 당첨되는데 아가씨하고 결혼하라. 돌아가신 분이 이런 꿈을 꾸고서 1천만 원에 당첨됐다. 그러니까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혼하는 꿈은 어떠한 대상과 결합, 성사, 체결이 이루어지는 꿈이다. 아가씨로 상징된 어떠한 대상과 관련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쁜 아가씨가 누가 바라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선망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물이나 얻는, 재물을 얻는 천만 원의 당첨이 됐는데 하여간 이런 꿈을 꿨을 때 자신의 뜻하는 바가 성취되고 체결되고 결합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성행위하는 꿈도 역시 좋은 꿈이고 결혼하는 꿈도 그렇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예쁜 아가씨 여기서 중요하죠. 이게 누가 모든 사람이 좀 바라는 선망의 대상인 경우에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성행위 하는 꿈, 결혼하는 꿈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기분 좋은 성행위 꿈, 또 좋은 대상과 결혼하는 꿈이 현실에서는 처한 상황에 따라 복권 당첨 등 재물이나 이권이 들어오게 되거나 어떠한 계약이나 성사, 체결 이런 일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런 꿈을 꿨을 때 수험생이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결합, 성사, 체결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성행위 꿈, 기분 좋게 결혼하는 꿈이 좋은 꿈이라는 걸알수 있죠. 즉,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에 의해 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좋은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꿈이나 아니면 좋은 아가씨하고 뭐 성행위 하는 꿈을 한번 꿔보시면 상징적으로 아주 좋은 꿈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